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깨닫고 또 기도생활을 잘하는 것, 그래서 응답받으며 살면 이것이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중에서 예배 참여도 참 좋고 또 말씀도 좀 읽겠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1분 이상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통성 기도할 때 아유 좀 하다가 집에 가요, 참 힘드네요,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 이제 선배들이 조언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그 순간 찬송을 해라. 그 찬송은 뭐냐면 그 찬송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왜 이런 반응을 이제 하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 삶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면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도 하셨네. 이런 것을 내가 기억하여서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지금도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걸 깨닫게 됩니다. 아,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한다 얘기할 때 노래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어떤 라디오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몸이 안 좋고 허약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운동하는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운동을 하네. 그래가지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격려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운동을 제법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목표가 생겨가지고요, 내가 마라톤을 해봐야 되겠다. 등산 가다 헉헉거려서 중간에 낙오됐던 사람이 마라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라톤을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했는데 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라톤 완주를 몇 번 했고 철인 3종 경기에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여러 얘기를 하다가 결국 결론은 운동이에요.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기승전 운동, 그건 뭐냐면 운동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축구광들이 종종 있는데 그분들과 얘기하면 어떤 거든지 결론은 축구로 가요. 이상해요. 그 축구 경기들 얘기하면 그때부터 눈이 빛나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경기 봤어? 그때 하면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요, 야, 참 기억력도 좋아요. 그때 뭐 미드필드 가운데 누가 있었는데 어디로 누가 침투했고 어디로 크로스 올려줘갖고 그 순간 뭐 갑작스럽게 누가 나타나가지고요 골을 넣었다 그러는데 그 장면을 너무너무 상세하게 실감나게 묘사를 해요. 저도 그 경기를 봤는데 저는 골 넣어서 이겼지 이것만 기억하는데 너무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골이 얼마나 중요한 골인지, 각도가 안 나온 데서 나온 골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축구 선수를 찬양하고 있구나. 이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강력해서 그 장면을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감격이었는 분은요 그 찬양하는 사람이 느꼈던 감격과 내가 동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십자가를 찬양할 때도요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내가 체험한 깊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동감이 이루어지고 심금이 울려져서 함께 동조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한나의 찬양을 보면은요 강력한 체험이 있었기에 그 체험이 찬양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찬양과 기도가 실려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오늘 한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될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녀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온갖 슬픔과 여러 좌절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보면은요, 한 많은 여인으로, 슬픔과 애통의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심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아이 없으면 그냥 뭐 살면 되지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문화권 속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아들이 없으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매우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가정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중책 가운데 그 중압감 가운데 새 부인을 들였어요. 근데 그렇게 얻은 첫 부인나가 그녀를 심히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본다는 게 남편의 사랑을 독점한다. 그래서 심히 괴롭혔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괴로움 속에 급기야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소연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그녀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슬픔과 애통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 괴로움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구에게 내 마음의 고통을 하소연하랴, 누가 이걸 이해하랴, 누가 알아주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걸 얘기하지 못하고 누구도 제대로 공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되는 괴로움을 가지고 시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사연을 나보다 먼저 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이 짐을 져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나의 고통 어린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억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 해 동안 아이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는 한마디로 선물 정도가 아니라 보물입니다.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간증이 그 아이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자식 얻은 기쁨과 함께 가진 부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덜컥 약속한 게 있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키우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온전히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이 이름 속에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는 것을 아예 새겨넣어 버렸습니다. 이름 자체가 사무엘, 여호와께 내가 그를 구하였다. 이 아이를 얻었는데 나의 보물 같은 아이, 보석 같은 아이 뭐 뺏어갈 수 없어요, 내 거예요,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아이의 이름 속에 새겨넣었어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임을 기억하도록 그 아이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넣었습니다.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녀가 그 아이를 젖댈 때쯤에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러 가면서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아이의 평생을 맡기면서 서운함보다 기쁨이 앞섰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에 나와 있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이 1절 속에서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를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이 때문에 섭섭해요, 내가 왜 그런 얘기했나 후회해요, 아이 이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호와 주, 누구의 이름이 거론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됩니다. 그녀는 아들을 얻은 후에 아들로 인해 기뻐하며 거기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 아들을 주셔서 자신의 한을 푸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죠. 그녀의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들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수준 높은 찬송이자 수준 높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뭐 감사할 때 보면, 감사의 제목이 보면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자녀 성적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대학 잘 가서 감사합니다, 못 갈 줄 알았는데 병 나은 거 감사합니다, 좋은 집 얻어서 감사합니다,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멈추면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뭡니까? 잘못하면 집이 되고 자녀가 되고 돈이 되고 물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 때에 진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걸 주실 것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내 신앙이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그런 얘기 했죠. 달을 가르칠 때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를 봐야 할 때 손가락이 아니라 대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볼 때에 그 주신 것 때문에 만족하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보다 그것을 주시는 분을 바라볼 때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무엘을 키우고 그 아이를 기를 때에 너무 귀중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아들인데, 그 아들보다 이 아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한나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나의 기도는요, 역전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찬양과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아마 1차적으로 그의 대적이 되었던 분인나였을 거예요. 분인나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유는요, 나는 아이를 낳고 너는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조롱과 멸시의 이유가 됩니까?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쉽게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낳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아이를 낳은 것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낳은 것입니까? 그걸 배경으로 아이 낳지 못해 슬픔 속에 있는 그 여인을 괴롭힌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있는데 너는 없다 하여 그를 괴롭혔을 때에 그 뒤에 있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지적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동 뒤에 깊은 동기와 교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낮추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깨닫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도 더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지요.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활은 용사의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럼 꺾여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언젠가 꺾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진 자, 즉 실패한 자, 좌절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힘을 얻어서 다시 띠를 띠고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자기 힘 의지하고 살 때 망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진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재기할 줄로 믿습니다. 2장 5절 말씀 보면은요,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전에 풍족했던 자들은요 남에게 꾸어들어 다니는 신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하나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반에 보면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아마 자신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일곱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더 충만할 것으로 입혀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언처럼 되어서 나중에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습니다. 정말 충만하게 낳습니다. 여한 없이 낳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지금 떵떵거리고 힘 있는 사람들 나중에는 별거 아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다 역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용기를 얻는 것이 이 역전의 이야기가 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개와 하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위협합니다. 다들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데 하나님이 믿는다는 이유로 절하지 않는다. 그것이 꼴보기 싫었어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만, 그 모르드개만 죽이느냐, 그의 뒤에 있는 모든 일족을 몰살하리라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면서 나를 잡고 그 집에 큰 장대를 베어 답니다. 여기에다가 모르드개를 달겠다. 그 장대를 매단 며칠 되지도 않아서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역전에 용사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궁중의 대신들이 모의하여서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함정을 파고 그걸 어긴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나왔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던 자들이 그곳에 빠쳐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우리 중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 가지고 행하려다가 도무지 안 되는 한계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때가 주께로 나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에 대해서 그의 지식의 문이, 체험의 문이 열려진 것 같습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앞으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분, 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이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 이런 분이구나. 한나의 이 찬송은요, 우리의 생명, 지위, 빈부 모두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체험한 것은요, 그녀의 삶에 아이를 주셨던 하나님 은혜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젖대기까지 키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동안에 무엇을 깨닫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강력한 지식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나의 찬양은요, 거의 예언과 같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보니까 세상 땅끝까지 일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찬양은 정말 예언처럼 돼서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들 사무엘은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두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압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두째 왕이었던 사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쓰임받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가 찬송한 하나님의 능력, 그의 아들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더 크게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나의 때에도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자녀의 때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제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한나의 사무엘 드림도 뛰어난 헌신이지만 그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와 그 능력을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주위에 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로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달라졌다,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청주의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주위 사람들한테 소리 높여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찬양이요, 기도요,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 때에 사단마귀는 두려워 떨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맞았습니다. 착고에 매었습니다.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가 찬송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진동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을 했던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찬송을 들었던 옥중에 매인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그들의 매인 것이 다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면 우리 주위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우환과 실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이 안 나옵니까?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고 극동방송이라도 틀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매어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전쟁터 앞에서도 이 찬양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요, 전쟁터로 나갈 때 군인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두었어요.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적군을 이미 치기 시작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찬양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지요. 감옥문이 열리고 강한 대적이 패합니다. 사슬이 끊깁니다. 인생의 밤이 변화에 낯이 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무거운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벽이 무너지고요, 지금까지 앞을 가로막던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가정에서 일어난 아이 낳은 작은 사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걸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보여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에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감추지 말고 그가 하신 일들을 숨겨두지 말고 내 입술로 증거하고 찬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며 높여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하셨는데 그걸 감춰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일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